네, 출발 증시 현황 이어집니다. 오늘은 차영주 소장 모시고 시간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뭐 최근 시장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원화의 강세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일 거예요. 달러는 그때그때 등락이 있는 상황입니다만 위안화가 한 방향을 향해 가고 있고 달러 원환율도 그게 조금 더 연동해서 어제는 1140원대를 이탈하는 모습도 있었어요. 오늘도 아마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봐야 하는지 좀 예, 분석을 해볼까요? 그러니까요. 현재 지금 원화 강세를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요소도 뭐좀 말씀을 좀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상황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원화 강세가 현재 지금 어제 종가가 1139.4원으로 1140원을 이탈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렇죠. 보였습니다. 원화 강세가 나쁜 것은 아니죠. 원화 강세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면 상당히 좀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환율이라는 게 서로 간에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만, 어제 장중에 1138.2원까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원화 강세를 반기는 측은 일상적으로 보면 국내 투자자분들이죠. 왜냐하면 원화 강세가 이루어지면 외국인들의 투자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는 시각들이죠. 그렇죠. 예. 그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원화가 강하다라는 건 이제 상대적인 강세이기 때문에, 통화라는 게 우리나라 통화가 강하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경기가 그만큼 좋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고요. 경기가 좋아지게 된다라면 기업들의 이익이 늘어나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약한 통화를 팔고 강한 통화 쪽에 있는 나라의 주식을 사게 되면 주가의 차익을 볼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환차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1150원 정도에 사서 1150원에 원화로 사서 1110원에 그걸 다시 달러로 사게 되면 40원의 이득을 보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는 주가의 변동과 상관없이 앉아서 버는 그냥 단순한 환차이기 때문에,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원화가 강세로 돌아선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경기 기업이라든지 경기의 체질이 좋아진다라는 것에 있어서 주가의 상승을 원하는 요소고, 두 번째는 환차익까지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요소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좀 얘기를 할수 있겠죠. 근데 지금 원화 강세가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네. 위안화도 현재 지금 계속해서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6.6위안 때까지 지금 모습들을 이제 나타내면서, 지금은 우리나라가 홀로 서기로 인해서 원화가 강세를 나타낸다라기보다는 위안화, 지금 현재 중국 경기가 V자 반등을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네. 따라서 위안화가 강세를 나타내면서 여타 신흥국의 강세를 이끌어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중국과의 어떤 경기의 밀접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현재 지금 강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 문제는 이제 속도입니다. 네. 그렇죠. 이게 이제 그 방향이 중요한 것보다는 속도가 중요한데, 이렇게 속도가 되면, 앞선 제가 긍정적인 요소만 말씀드렸죠. 부정적인 요소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대응할 시간을 못 갖습니다. 원화 강세가 이루어지면 그 수출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경제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렇게 원화, 물론 이제 지금 뭐 자동차라든지 반도체라든지 현지 공장들을 많이 세워놨기 때문에 과거처럼 환의 영향을 그만큼 많이 받지는 않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이제 대응할 시간이 좀 없다라는 면에 있어서 다소 조금 우려스러운 바도 있다, 이런 부분들도 언급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뭐 우리가 이제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완만하게 움직여줘야지 그렇죠. 대응이 가능한데, 너무 급하게 움직여버리면 어떤 경우도 위험하다. 그렇습니다. 볼 수 있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 나라의 통화 가치는 그 나라의 위험도를 반영하거든요. 네. 그래서 환율이 내려오는 것은 국가적인 위험이 좀 내려가는 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 이제 그런 것들이 그 펀더멘탈이 이제 반영이 돼야지, 네. 그래야지만 되는 건데, 이제 금융적인 현상으로만 움직여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펀더멘탈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앞서도 이제 위안화에 연동된 부분들이 있다, 동조화된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지금 위안화가 강세인 것들은, 물론 미국 같은 경우 돈을 좀 많이 풀어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뭐 약세이고, 현재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과 좀 바이든 후보의 삐그덕거림, 또 경기 부양책에 대한 삐그덕거림,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달러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도 일부 있죠.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입장과 중국 입장을 같이 보게 된다라면, 중국 경제 성장률 플러스를 나타낸 유일한 전 세계에서 국가 아니겠습니까? V자 반등을 좀 나타내서 중국 경기가 좋고,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IMF에서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나타낸 것을 보면,
10월 달 마이너스 성장을 1.9% 정도로 그러니까 역성장을 하긴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이러한 역성장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는 거죠. IMF뿐만 아니라 OECD 국가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1위 아니겠습니까? 역성장하는 것은 1위인데 이게 물론 이제 중국이 플러스니까 더 좋죠. 근데 중국은 OECD 국가가 아니니까 중국을 제외한다라면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제 성장률이 중국 다음이니까 상당히 좋다. 그리고 중국이 좋으면 우리나라도 좋다. 이건 뭐 등식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중국 경기가 살아나고 있고 우리나라 경제 전망치에 대한 호조세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환율의 강세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제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이제 말미에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네. 그러면 외국인들은 들어올 것인가? 그렇죠. 그게 가장 큰 관건이죠. 예, 이렇게 예. 달러가 강세면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두 가지 요소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들어와줘야 되는데 물론 뭐 요즘 어제 그제 이제 이틀 정도 초폭에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보이긴 했는데 네. 우리가 이제 그동안 동학개미 운동을 통해서 개인들이 그 수많은 자금들을 매수를 했고 지금도 매수를 합니다만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외국인들이 좀 받아줬으면 하는 게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의 관심이겠죠. 근데 이렇게 환율이 가파르게 강해지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왜 안 들어올까? 저도 궁금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네.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원화 강세,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죠. 제가 뭐 방송에서 한 5월인가요? 했을 때 외국인들이 원화, 그 외국인들이 왜 안 들어오냐라고 해서 제가 딴 얘기를 했더니 원화 강세가 돼야 들어오지 않느냐 이렇게 댓글을 다신 분들이 계셨었는데 지금 원화 강세가 됐는데 그러면 왜 안 들어오냐라고 봤을 때 현재 지금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 저는 그렇습니다. 신흥국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이게 지금 오늘도 지금 이제 자료 나온 기사들을 보면 미국 같은 경우도 2030 세대들의 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우리나라처럼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아졌다라는 것 중에 하나는 기관의 그 자금이 빠져나가는 우리나라도 기관이 파는 이유 중에 하나가 펀드에 맡겨보니 수익률이 나보다 못하더라. 그래서 펀드에서 빼서 직접 투자하겠다라는 건데 이것도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기관들이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흥국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들이 없고 현재 지금 우리가 신흥국이라고 보면 우리나라랑 중국을 보면서 이렇게 경제성장이 좋은데 미국인들이 왜 안 들어오냐. 근데 우리랑 같은 신흥국에 인도도 있고요. 브라질도 있고요. 이렇게 담아놓은 나라들도 몇 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흥국에 대해서 몇몇 똘똘한 나라들도 있습니다만 담아놓은 나라들도 좀 있다 보니 전반적으로 신흥국 자금들이 안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워낙 강세에 있고 외국인들의 유입이라는 등식이 성립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같은 현상을 이제 그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그 이야기를 해보면 저는 뭐 여전히 그 자금이 안전자산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가장 큰 위험은 미국 대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대선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돈은 조금이라도 불안하면 안전자산으로 가게 돼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아마도 대선 결과를 보고 나야지 뭐 리스크온이 좀 이제 벌어지든지 하지. 하지만 그래도 올 상반기에 넉넉히 팔던 데 비하면은 그건 낮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최근 한 달 정도 기준으로 가지고 봤을 때 외국 투자들이 한 6,500억 정도 순매수가 이럴 때 있으니까 아주 세리 팔던 그런 국면은 지나간 것 같지만 안 들어오는 이유는 역시 불확실한 부분. 가장 큰 불확실성이 있다. 그 정확히 또 보셨던 것 중에 하나가 어제 이제 그러니까 오늘 새벽 끝난 미국 증시 같은 경우 네. 플러스로 마감을 했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제 그 합의 물론 아직까지 합의된 건 아닙니다만 네. 공포 지수가 올랐어요. 이게 지금 장중에는 2% 가까이 빠지다가 종가상에는 플러스 공포지수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현재 지금 협상을 해서 추가 부양책을 한다 하더라도 미국 투자자들은 아직 불안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블루 웨이브가 완전히 오는 줄 알았는데 네. 지난 주말 지나면서 트럼프가 열심히 다녔거든요. 네. 뭐 비행기 타고 세 곳을 다 네. 다녀가지고 트럼프의 특징은 이게 스킨십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마스크 벗고 막 스킨십 하고 네. 막판에 지금 그래서 지지율들이 굉장히 저기 그 이제 좁아지고 예. 불안한 거죠. 누군지 모르니까. 예. 네.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 이렇게 워낙 강세 현상들이 마냥은 좋지만은 않다. 네. 그리고 마냥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그런 것들을 이제 투자분들께서 인식을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확실한 부분도 아직은 예. 큰 이슈가 하나 남아있고 예. 또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워낙 강세 절상의 속도가 워낙 가팔랐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기업들이 네. 대응할 시간이라는 측면에서 약간 마이너스 된 측면도 있지 네. 않은가. 근데 이제 지난번에도 저기 그 지난주인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가격 경쟁이요? 아 지금은 이제 그 실물 시장에서 네. 우리가 이제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이 잘 되고 환율이 이제 그 내려오면은 수출이 잘 안 되고 이거는 과거에 저기 그 이 가격 경쟁할 때 얘기고 지금 대체로 그 과점이라든지 독점 체제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율이 떨어지면은 이익이 배가 되는 그런 기업들이 많아요. 그리고 현지 공장도 또 많이 세워놨고요. 예. 네. 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그냥 도식적으로 외우던 저기 그 환율의 방향하고 조금 다른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 많이 하죠. 예. 자, 어쨌든 뭐 원화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기대했던 만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건 역시 또 아까도 이야기를 그렇죠. 했던 대선이라는 불확실성을 봐야 할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 염두에 둔 전략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드렸습니다. 국내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0원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12월 31일 체결분까지 수수료 0원 적용됩니다. 선물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